안녕하세요. 저는 3학년 이범석이라고 합니다. 사실 이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앉아있을 때 서로 망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조금 약간의 위안이 되긴 했는데 앞에 친구들이 다 잘하니까 되게 긴장이 되네요.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릴 주제는 이제부터 효율적으로 할 일을 하도록 달라진 저의 미래 모습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은 고민이 있으신가요? 네. 저도 고민이 한 가지 있습니다. 그 고민은 제가 원하는 생활은 그날 할 일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그 남는 시간을 쉬는 것이었습니다. 하지만 그 저의 집중을 흐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휴대폰입니다. 여러분들도 어떤 할 일을 하는데 잠깐 연락이 안 나, 괜히 그렇게 확인하면서 집중이 흐트러지신 적이 있으신가요? 저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이었습니다. 그렇다고 휴대폰을 아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잠깐씩인데 집중이 흐트러지니 짜증이 나고 답답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하루는 날 잡고 오늘은 폰을 보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실패했습니다. 그런데 세바시에서 4일 동안, 3박 4일 동안 폰을 보지 않고도 제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할 일에 집중 잘 하면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. 생각해보니 저는 중학교 올라와서 3년 동안 이렇게 휴대폰과 떨어져서 지낸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자신감이 생겼고 저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바시에서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는데 활동 중간중간마다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었습니다. 이 쉬는 시간 동안 저는 휴대폰을 하고 그러면서 저할 일을 하고 쉴때 쉬고 이런 저의 모습을 앞으로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저는 세바시 오기 전 학원 진도 같은 것 때문에 오기 싫어했습니다. 근데 여기서 휴대폰을 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집중하면서 제 일을 할수 있는지 알수 있어서 오는 게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를 이렇게 강연을 할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폴쌤과 조쌤에게 감사드립니다.